로어리프트는 코어 근육 강화에 좋은 운동입니다. 동작 내내 상체의 각도와 복부 긴장을 유지하세요. 동작 중 허리가 뜨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제 세 번째 동작은요, 로어리프트라는 동작이에요. 비슷한 동작은 많이 해봤을 텐데 우선 제가 먼저 하는 거 보여드리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천장을 보고 누워줄 건데 천장을 보고 우리 테이블탑 자세로 한번 자세를 먼저 준비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상체를 들어 올릴게요. 상체는 들어 올린 상태, 깍지 끼고 손은 다리를 천장으로 쭉 뻗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위아래로 내려갈 때 숨을 참고 후, 올라오면서 뱉는 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람마다 조금 호흡에 내가 편하다는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면서 뱉는 게 좀 더 힘이 잘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데 하린 씨도 한번 해볼까요? 네. 호흡을 올라오면서 한번 뱉어볼게요. 동작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죠?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선 테이블탑 한 상태에서 무릎 붙이고 자, 여기서 상체 들어 올릴게요. 복부에 힘 유지하고 다리를 펴내서 천장으로 쭉 뽑아 올릴게요. 자, 여기서 호흡 마시고 내릴게요. 후. 마시고 호흡은 혹시 괜찮아요? 네, 아주. 복부가 좀 들린다는 느낌은 아니고 복부를 바닥으로 꾹 눌러서 우리 허리가 뜨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허리가 너무 뜬다 싶으면은 너무 많이 내려가지 말고 허리가 뜨지 않을 정도까지만 내리시면 돼요. 무릎이 만약에 많이 불편하면 살짝 접어서 해도 괜찮거든요. 무릎이 뻐근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릎은 조금 구부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 이제 세 번째 동작 로어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한번 자세 교정을 좀 해드리고 해볼게요. 네, 맞아요. 여기서 다리 들고 다리를 먼저 들고 무릎을 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상체를 들어 올릴 거예요. 목을 드는 게 아니라 상체를 목이 너무 꺾이지 않게 내 턱과 가슴에는 주먹 하나 정도 달걀 하나 정도 있다 생각할게요. 자, 상체를 들어 올려 더 들어 올려 자, 여기서 해볼까요? 자, 내리고 아니 자, 이 상태에서 업, 다운. 자, 조금 더 다운 해볼까요? 자, 천천히 내려올게요. 무릎을 너무 많이 펴지는 않아도 되는데 어느 정도 무릎에 힘은 좀 주고 있어야지 이게 다리가 계속 흔들리니까 이게 좀 불안정하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혼자 한번 해볼게요. 무릎을 꽉 잡고 해볼게요. 내려갔다가 호흡하고 후. 좋아요. 복부 쏙. 한 번 더. 마지막. 쏙. 좋아요. 아까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아. 숨 마시고 내려갈게요. 업 하나 다운 둘 다운 셋 넷 다섯,
여섯, 무릎 접고 제자리.